본격적인 장사 준비가 시작되고 맛있는 치킨의 기본은 뭐니 뭐니 해도 신선한 닭. 그런데 손질된 닭을 또 손질한다? 닭을 꼭 손질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네. 이런 내장을 제거를 안 해주게 되면은 튀기게 되면은 비주얼도 안 좋고 닭이 시커멓게 이거 탄 것처럼 나옵니다. 껍데기는 제대로 살려주시고 기계만 이렇게 제거를 해주셔야 닭이 느끼하지도 않고 맛있습니다. 깔끔하게. 이게 저희가 25년 동안 닭을 튀기면서 터득한 노하우죠, 이런 게. 게다가 들여온 닭은 신선도를 위해 당일 소진이 철치. 조명덕 씨의 성공 한수는 기본 재료에 충실하기. 회원님. 네. 새 거예요? 저희가 마감 후에는 항상 청결을 유지해서 새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놓고 퇴근을 합니다. 기름으로 조리하는 치킨집이건을 기름때 없이 깔끔한 주방. 그러니까 기름이 얼마나 튈 텐데. 보통 일 아닐 텐데요. 어디 찢은 때 없이 이 정도로 깔끔하게 이렇게 하는 거 진짜 와. 이 방송 때문에 진짜 그런 거 아니죠?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놔도 깨끗하게 말끔하게 다 정리한 후에 저희가 퇴근을 합니다. 그래서 어젯밤 미리 설치한 카메라를 확인한 제작진. 영업시간이 끝나고 먼저 손님들이 있었던 홀부터 부지런히 청소하는 주인공. 그리고 드디어 주방에 나타났는데요. 조리대까지 꼼꼼하게 닦는 모습. 청결관리 사실까지 확인 완료. 대단하시네요. 저희 집 주방보다 훨씬 깨끗해요. 오시는 손님들이 여기 포장대 앞에서 보시게끔 저희는 항상 주방을 오픈하고 있습니다. 오픈 주방. 믿고 사갈 수 있겠네요. 네네네. 두 번째 성공 한수는 청결함으로 손님들에게 신뢰 쌓기. 그렇다면 치킨의 생명인 기름 관리는 어떨지? 이거 중요하죠. 닭을 한 마리라도 뭐 더 튀겨서 식용유를 아끼려고 뭐 그런 생각은 전혀 갖는 게 없고요. 마리수로 계산해서 50에서 60마리 정도 튀기면 교체하고 있습니다. 거의 하루 매일매일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판매량이 워낙 많아 식용유도 다른 집보다 유난히 많이 간다는 영덕씨. 청결한 기름기와 깨끗한 기름은 본인의 자부심이라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주문도 없이 치킨을 튀기는 주인공. 아니 뭐 주문 들어왔어요? 아직 오픈 전인 것 같은데? 아 저희가 먹을 거예요. 저희 아내하고 저는 치킨을 너무 좋아해서 일주일에 한 네 번 정도는 먹습니다. 네 번이요? 아, 대단하신데요. 네. 물레일만도 하는데 아무리 좋아해도 매일 보시니까. 치킨 메뉴는 대부분 신제품 메뉴라는데요. 아 개발. 자주 먹어 보면서 일정한 맛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주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신제품의 경우 정해진 레시피 그대로 조리하기까지 연습이 필요하다는데요. 그래서 신제품 레시피 연습 겸 맛 확인을 위해 치킨을 먹는다는 조명덕 대표. 이토록 치킨의 진심인 이유가 있답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제 그 점포를 하나 갖고 있는 게 제 로망이고 꿈이었습니다. 저는 노점에서 옷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여름철에 비가 오면 일단은 장사를 접어야 되고 또 겨울철에는 더더욱 힘들었습니다. 요거는 길게 할 직업이 못 된다. 30여 년 전 노점으로 옷장사를 했던 영덕 씨와 아내. 하지만 노점 특성상 어려움과 제약이 많았다는데요. 그때 당시 유행했던 치킨 프랜차이즈업을 우연히 접해 지금까지 치킨집 사장으로 살아왔답니다. 항상 드시던 것 드리면 되죠? 늘 먹던 걸로. 얼마나 자주 오시면. 방식으로 해서 드리면 되죠? 사장님이 아, 전화 고객까지 안 해요? 계세요? 자주 오니까요. 동네 장사식으로 했기 때문에 주민들은 다 알아요. 와. 덕분에 단골 손님은 알아서 척척이라네요. 딱 알아서 가져가세요. 그리고 다시 저녁 시간이니까 본격적으로 바빠진 주방. 튀김기에서는 닭이 쉴 틈 없이 튀겨지고 있었는데요. 손이 엄청 빠르세요. 안 힘드세요? 거센들은 안 되죠?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요. 여유가 느껴집니다. 25년 동안 저희 애들 가르치고 저희 먹고 살고 하는 저기인데 가고 싶으면 갖고 오고 있어요.